얘는 이것은 일종의 무슨 종류냐면 clarified verb의 clarify 오죠. clarify. 네, 위다 위다 나왔네. 정지에 대한 버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기원했는데 어디서 기원한? 고대 인도에서 기원한. 그리고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어디에서? 남아시아의 쿠스틴하면 쿠스틴도 저것이 하지 않았나? 유리법에서, 그렇지? 그리고 전통적인 의학이나 종교적인 의식에 사용하는 거죠. 1번에 나왔고요. 1번 나왔고, 네, 나쁜에 나온 거 없죠. 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뭐로부터야? 센 크리스토로 물 브라이트 의미하는 밝은 의미하는 이것은 태어났죠. 뭐로부터 태어났어? 필요로부터 필수, 그러니까 필요로부터 생겨난 거지. 그래서 나온 거 없고요. 보통의 버터는 스포일하죠. 스포일. 단지 10일 안에 스포일하죠. 스포일이 뭐겠니? 버터에 냅두면 10일 안에 스포일하잖아. 형식적으로 이렇게 막 버터에 놔두면 10일 안에 스포일해. 신발? 밑에 봐. 버터가 신발? 상해요. 상하죠. 그렇죠. 근데 인도에 많은 곳에서 더우니까. 반면에 얘는 유지되는데 얼마를 유지되는 거야? 6에서 8개월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 나온 거죠. 그치?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것은 만들어진 거지. 뭐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소라든지 버팔로의 밀크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것은 여기였는데 어떻게 여겼어? 세이크리드하게 여겨졌죠. 세이크리드? 아무도 몰라? 네, 신성하게 여겨진 거죠. 일단 세 번째 나왔고, 3번 나왔고요. 네, 다음에. 이건 널리 사용되는데 어디 사용되었죠? 인도의 요리법에서 널리 사용되었죠. 전체 인도에서 쌀은 전통적으로 준비되어진 거야. 그리고 제공되어지죠. 뭐 함께, 이것과 함께 제공되어지죠. 네. 4번 나왔죠? 네. 그것은 더해지는데 어디에 더해져? 많은 음식에 더해지죠. 근데 뭘 포함한? 다양한 커리를 포함한. 네? 이것은 이상적인 팻, 지방이죠. 물 위한. 딥프라잉을 위한 이상적인 지방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의 그 스모크 포인트가 이게 스모크 포인트 발연점이 250도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훨씬 더 위인데, 뭐보다 위야? 대부분의 베지터블 오일보다 훨씬 더 위인 거지. 네. 5번.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보면 어떡하니?